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아보카도 4개를 샀거든요. 비스켓을 발라먹는 과카몰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보카도 4개가 10,000원 하더라고요. 새파란 걸 샀었거든요. 여름이라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이틀 만에 다 익었습니다. 겨울엔 절대 이런 일 없는데. 짙은 고동색이 되면 숙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살짝 물렁하게 들어갑니다. 씨만 이런 식으로요. 칼로 돌려서 빼내면 됩니다. 이 씨는 또 심으시면 뿌리 나오거든요. 삭도 나오고.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두께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에서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수저로 떠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긁어내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아보카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 하고요. 청양고추 넣으면 좀 맛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아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양념을 조금 자극적으로 넣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소금 있으면 되고요. 뭐 레몬즙 있으면 레몬즙 쓰시고 또 레몬 쓰셔도 되고요. 또 뭐 이런 거 없으시면 식초를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식초를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그냥 놔두면 익는데요. 완전 익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라서 냉동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다 잘라서 냉동시켰다가 다음에 또 꺼내서 녹여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양파는 한 4분의 1개 정도 아니면 작은 거 하시면 돼요. 양파 이렇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같이 또 잘라서 좀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지금 토마토가 좀 커서 반 개만 쓰겠습니다. 씹힐 수 있게. 이걸 만들면은 비스켓에 발라 먹거든요. 보통은. 저는 오늘 비스켓이 없어서 그냥 식빵을 구워서 그냥 발라 먹겠습니다. 자, 청양고추 몇 개만. 보시고 너무 매우면 적게 넣으시고요. 또 저는 오늘 청양고추가 좀 덜 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다져서 전부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릇을 큰 데다 옮겨서 담아보겠습니다. 간은요, 소금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오레가노 같은 이런 향신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소금을 저는 좀 약간 간이 좀 되게 하거든요. 저는 식초를 약간 새콤하게 만들 거거든요. 식초 한 스푼 넣고요. 일단 후추도 넣으셔도 됩니다. 이 아보카도가 원래 어떤 특정한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념 맛으로 아니면 어디 좀 부드러운 식감을 내야 하는 곳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조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다 구워왔습니다. 이거는 그 토스터기 있죠. 있으시면 그거 구우셔도. 근데 비스켓 대신에 이렇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콤한 짭짤한 소스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4개 7,500원 하길래 또 사다 싶어서 또 사왔습니다. 지난번 산 것도 아직 덜 먹었거든요. 요게 까맣게 완전 익은 거고요. 자, 이거는 좀 새파란 게 있어서 덜 익었죠. 어제만 해도 이게 완전 새파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 그래도 익은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 익은 겁니다. 이거는 겨울같이 날씨가 차가울 때는 이게 숙성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불빼떠이 여름 요즘 온도가 35도 이런 데는요. 한 이틀이면 거의 많이 익더라고요. 겨울에 이게 빨리 안 익을 때는 이렇게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아보카도를 1분 정도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돌리시면 또 그러니까 조금씩 1분 해보시고 또다시 30초, 30초 이렇게 추가해서 말랑해질 때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숙성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급할 때 있잖아요. 겨울에 좀 잘 숙성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익힌 거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말랑하게. 자, 이렇게 하면 딱딱하던 아보카도가 이렇게 말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돌리시지 말고 1분 돌려보시고 또 살짝 눌러보시고 또 안 됐으면 30초씩 조금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스트에다가요 식빵을 구운 겁니다. 딸기잼을 먼저. 뭐 특별한 야채 같은 거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딸기잼을 이렇게 바르고요. 그러면 이제 아보카도를 제가 아무것도 양념한 게 아니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마요네즈를 조금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양파 다진 거거든요. 양파 다진 거. 요거는 칠리 소스입니다. 매운 소스. 이거 없으시면 청양고추 다져 넣으셔도 돼요. 이거 조금 뿌려서. 자, 요렇게. 요렇게 올려서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어봅니다. 요런 크래커 있죠? 해서 드시면 돼요. 다 먹은 아보카도를요. 계란처럼 위쪽은 약간 뾰족한 모양, 아래쪽은 약간 둥근 모양. 껍질을 뭐 말려서 벗기셔도 돼요. 벗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이대로 껍질질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쑤시개를요. 이게 좀 딱딱해요. 이대로 걸치는 이유는 이렇게 물속에 풍덩 안 빠지게 하려고. 자, 이렇게 찔러서 컵 같은 데 꼽았을 때 걸려있게 하려고요. 둥근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렇게 요건 전 지금 소주잔입니다.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걸쳐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 나오거든요. 작은 컵이나 뭐 유리병 다 좋습니다. 저는 소주잔 해놨습니다. 이렇게 걸쳐 놓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한 달쯤 됐는데요. 컵을 조금 큰 데다 담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자꾸 줄어서 제가 계속 물을 부어줬거든요. 자,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으면 되거든요. 뿌리가 나오면은 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요걸 심은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키가 많이 컸습니다.